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떠한 이슈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그 어제 이제 금융위에서 발표를 한 ESG 의무 공시와 관련된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게 제목을 뭘로 지을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갈팡질팡 ESG 그래도 투자에서 중요한 이유 이렇게 꼽았는데요. 사실 ESG가 중요하고 사실 앞으로 이 흐름은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인데 항상 기사를 쓸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클릭수가 안 나오는 아이템입니다. 이게 많은 이렇게 열심히 이게 많이 이게 취재를 해야 되고 이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취재도 많이 하는데 독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그 기사를 읽는 그런 아이템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럼에도 준비를 해온 게 어제 이제 금융위에서 ESG 의무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전문은 이제 30일 날 다음 주에 이제 공개가 되는데요. 그래도 주요 글자가 이제 발표됐기 때문에 사실 이게 ESG 의무 공시 기준 초안이라는 게 요번에 한번 발표가 됐고 그리고 나서 이게 시행되는 게 2026년 이후니까요. 한번 이 아이템이 어떻게 가는지 초안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앞으로 5년, 앞으로 길게는 뭐 10년 동안 ESG의 흐름을 한번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템을 준비해 왔고요. 특히나 ESG라는 게 과연 될까라는 또 그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저는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22대 국회가 5월 30일 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개원을 하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요번에 낸 이제 총선 공약을 보면은요. ESG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법을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ESG 관련된 그런 흐름을 강화하자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또 공공기관에 대한 ESG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좀 제일 중요한 게 또 경영평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도 반영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어떻게 되든 이 상황이 ESG가 후퇴하든 어떻게 되든 지금 모호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회계업계도 상당히 분주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3일 회계법인이 ESG 의무 공시 관련된 토론회를 여는 걸 시작으로 해서요. 회계업계 쪽에서도 ESG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 이미 그 물밑에서 다양한 얘기들 하고 있고 토론회도 본격적으로 열고 있어가지고요. 그런 흐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지난 그 대선 토론회에서도 아리백 놓고 여러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향후 대선이나 아마 그 향후 선거 국면에서도 ESG가 좀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11월 대선 경과에 따라서도 ESG 영향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트렌드도 같이 함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런 내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ESG라는 단어 여러분들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약간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보다는 약간 후퇴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ESG 의무 공시 기준 초안이 이제 발표됐다라고 하셨는데 초안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 ESG 의무 공시 기준으로 하면 이게 이 내용이 어떤 환경 그 사회 지배구조 그 내용 중에 주로 내용은 보면은 기후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이게 진행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어떤 제조업체 뭐 자동차 공장이라고 예를 들면은요 뭐 자동차를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됐을 경우에 그동안에는 이 배출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향후에 이게 어떤 정도 배출량을 가는지 그게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그 시나리오 아니면 우리가 내년도 뭐 계획 아니면 중장기 계획 재무 계획이나 아니면은 그 구체적인 그 향후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뭐 온실가스 관련된 배출량이나 그런 것까지도 시나리오를 짜진 않잖아요. 근데 ESG 의무 공시가 우리나라에 그 이르면 2026년부터 시행되면은요 그런 것도 향후 시나리오까지 감안을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쭉 짜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자율적으로 지금도 그 ESG 관련된 공시를 하거나 그런 기업들이 있지만 그 다 자율 공시인데 이제 앞으로는 의무 공시가 되고 그 의무 공시에 따라 허위 공시를 하거나 그러면 페널티를 그 금감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될 텐데 기업 입장에서 그러면은 아 그래 그 시대의 흐름이니까 공시를 하겠다. 그런데 현재까지 가장 헷갈리는 거는 그러면 공시를 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세워서 어떤 양식으로 어떤 내용을 하는지가 그 좀 공표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런 내용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기업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여러 들쑥날쑥한 정보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제 이제 바로 그런 관련된 기준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발표가 돼서요. 좀 앞으로는 그런 기준에 따라 이제 그 기업들이 이제 공시를 해야 될 것이고 재무제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거에 대해서 주로 이제 회계법인 등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이제 어떤 그 관련된 관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가지고요. 요 내용이 초안이 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지금까지 기업들은 사실 ESG와 관련해서 우리가 여기서 실적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리고 여기서 손실을 얼마나 입었는지를 이 주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ESG와 관련해서 의무 공시가 되게 되면은 ESG와 관련해서 매출이 얼마나 잡혔는지 어느 기준에서 얼마나 또 영업이익이 났는지를 결국에는 공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 기자님 말씀은 이제 곧 초안이 발표됐다라고 의견을 주신 거고 초안에는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사실 이 초안을 그 내용은 아마 이제 기사에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관련돼서 어제 이제 엠바고 자료로 해서 이제 그 오전에 배포가 됐을 때 대부분의 이제 출입 기자들 저뿐만 아니라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자들 뭐 은어로 표현을 하자면 뭐 야마라고 해가지고 뭐 그 핵심 아니면 어떤 이 내용의 어떤 주제 그런 걸 이제 담은 거를 이제 뜻하는데 네. 어제 그 발표된 자료를 보면 야마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어떻게 이렇게 초안을 발표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중요한 내용이 좀 없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는데 그 좀 기자들이 기다렸던 어떤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게 그 공시가 그럼 시행 초안이라면 최종안은 언제 그럼 과연 발표가 되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게 그러면 국내 기업한테 2026년 이후라고 했는데 2026년에 도입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후니까 2026년일 수도 있고 2027년일 수도 있는데 도입 시기에 대해서 명확히 나오지가 않았고요. 세 번째로는 그 예전에는 뭐 한 뭐 시가총액 뭐 한 2조 원 이상 대형 상장사부터 도입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관측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어떤 상장사부터 도입될지 그런 그런 순서와 그 내용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금융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오늘 뭐 그 저 신문사에서 아침 신문에 이런 그 ESG 의무 공시가 2026년부터 시행된다고 보도를 한 그 아침 그 종합지 신문이 있었는데 보도하자마자 금융위가 바로 보도 설명 자료를 내가지고요. 그거는 그 확정된 바 없다. 라고 밝힐 정도로 금융위에서는 이 도입 시기에 대해서도 2026년이 아니다. 그 아직 정한 바 없다.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정도로 기자들이나 아니면은 업계, 기업에서 궁금하고 뭐 그런 회계 업계에서도 관심 가지고 있는 어떤 도입 시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금 확정돼서 발표되지 않아가지고요. 그게 좀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초안이 공개됐다고 하는데 세부 지역의 내용이 없었다. 일명 야마는 없었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의문이 드는데 왜 없었던 걸까요? 예, 사실 그 금융위 금감원에 이제 다 취재를 해보니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업의 부담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고금리가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올해 뭐 3월부터 금리를 인하한다는 말이 뭐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것도 지금 꿈쩍 안 하고 있고요. 그렇죠. 뭐 상반기는커녕 뭐 한 9월쯤 가야 뭐 될 듯하고 뭐 세 번까지도 인하 시기가 미국 금리 인하 시기가 인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한두 번 할까 뭐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주에는 또 뭐 금리 인상설까지 나와가지고요. 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뭐 고금리 고환율에 이제
잔뜩 움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또 그 의무 공시 부담까지 안기는 거에 대해서 좀 그 당국 입장에서는 고민이 있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상황입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그 ESG 초안이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이제 최종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요 안을 보면 그 최종안이 그 초안보다 좀 완화된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뭐 스코프 3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배출량 관련된 협력 기업까지 쭉 아우르는 그런 거를 다 공시하는 내용이 최종 안에는 빠졌거든요. 그런데 요거와 관련돼서도 미국에서는 그 이 안에 대해서도 소송전이 제기되는 등 그나마 완화한 최종안에 발표했는데도 지금 현재 소송전이 나와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곤혹스러운 지금 상황이라서 저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미국 상황도 좀 고려했다고 합니다. 네, ESG 이제 의무 공시 초안 공개가 됐지만은 그 안에 핵심 내용이 없었던 것은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이유로는 미국 안에서의 내부적인 상황 때문에 사실 우리는 좀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 그걸 좀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미국 소송전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볼까요? 예, 그게 그 미국 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그 닥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국은 좀 상당히 지금 조심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소송을 어디에서 냈냐면 공화당 측에서 그 기후 의무화를 하는 거를 왜 이거 기업 자율로 해야 되는데 왜 미국의 SEC가 그걸 미국의 이제 금융당국이 네. 왜 강제를 하냐 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한쪽에서 환경단체 쪽에서는 이 최종안이 초안보다 완화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조항이 빠지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단체 쪽에서는 왜 이게 빠지게 됐냐 중요한 내용이 왜 빠지게 됐냐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환경단체에서도 소송을 걸면서 미국 쪽에서는 일단 이걸 스톱하고 지금 소송 관련된 대응부터 하겠다. 그런 입장이라서요. 지금 이런 지금 11월에 트럼프가 될 당선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국 쪽에서는 공화당 입장도 지금 감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국이 이렇게 지금 소송에 잡혀서 신중한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이거를 또 강제하면서 그렇죠. 기업들한테 언제부터 하겠습니다. 이거를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그 공시를 하십시오라고 하면 그쪽에서도 또 미국의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 뭐 정당이나 그런 쪽에서 아니면 환경단체 쪽에서도 소송을 또 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미국의 상황이 아직은 뭐 ESG와 관련해서 확정된 게 없다 보니 한국도 좀 따라가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를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아닙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사실 여기 이런 상황이 있지만 네. 그래도 이게 투자자들이 좀 중요하게 좀 봤으면 하는 국면은요. 어제 이제 자료를 쭉 보면서 느낀 게 아, 그래도 이게 속도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와 관련된 여러 후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지만 그럼에도 기후 관련된 공시는 그 거스를 수 없는 대세구나 그런 내용이 느껴졌는데요. 이 의무 공시가 언제 도입이 되든 언제 어느 기업에 도입이 되든 앞으로 그 이런 기후 관련된 기업들의 그 내용은 그 공시를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니까 의무 공시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기업들이 향후에 얼마나 그 뭐 온실가스 배출량을 그 하는지 그 관련돼 대해서 그 공시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 공시를 했을 경우에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경영진들도 이와 관련된 어떤 걸 보고 있는지 경영진의 상황 그런 것도 그 공시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또 앞으로 기업들이 관련된 얼마나 어떤 기후 공시와 관련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거와 관련된 어떤 기후 리스크에 대한 어떤 기업 차원의 어떤 전략 그런 내용도 포함되기 때문에 향후에 앞으로 5년, 10년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기업 경영을 그 고민하는 그 기업 쪽에서는 이런 기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대비해야 될 그런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장기적인 과제인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런데 국회 출범도 사실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 그 민주당 그 공약을 보면은요 ESG 강화라고 해가지고요 네. 총선용 공약이 이제 그대로 많이 실렸는데요 몇 개만 얘기해 드리면 기업의 ESG 도입 및 확산 지원 법안을 제정한다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소기업의 탄소 중립과 ESG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그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ESG 워싱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ESG의 어떤 기업의 ESG 활동을 그 왜곡 과장한 어떤 무늬만 그런 그 ESG를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규율을 강화하겠다. 즉 대충 하는 ESG 하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그 엄격하게 규율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총선 공약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공공기관의 ESG 경영평가를 강화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요. 그 향후에 민주당이 이제 5월 달에 개원을 하고 6, 7월에는 이제 원구성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이 나올 텐데 그때 ESG가 어떻게 이제 법이나 규제로 그렇게 강제화되는지 그 부분은 함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ESG와 관련해서는 참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업이 힘드니까 이 부분도 봐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의 대선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걸려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장기적인 눈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사실 저도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회계법인에서 ESG 쪽만 쭉 10년 이상 그 살펴보신 그 회계사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 제가 똑같은 질문을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가뜩이나 지금도 ESG가 후퇴하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제 ESG는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질문을 하니까 그 회계사분께서 얘기를 하시는 게 ESG라는 용어는 없어질 수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성이란 기업의 지속가능성이란 이 부분 그리고 기후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ESG란 단어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향후 기업의 트렌드로 장기적인 트렌드로 갈 수밖에 없고 트럼프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속도 조절은 하겠지만 이것을 아예 없었던 걸로 백지화하기에는 그동안 해왔던 ESG와 관련된 활동이나 트렌드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흐름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해서요. 지금 후퇴한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하루 이틀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조금 장기적으로 그 보는 투자라고 할 경우에는 그런 ESG와 관련된 트렌드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업, 환경이나 아니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업들은 투자하실 때도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조언을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최훈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